조각난 언어들.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일단 사양이라는 소설의 작가로 유명하죠.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. 혹은 이 문장이야말로 제일 유명할지 몰라요. 인간 실격의 단 한 문장. 부끄러움이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. 실제로 다자이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고 문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귀족의 자식임을 부끄러워하고 평생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주제에 새로운 생을 살기보다는 문학을 통해서 계속 부끄러워만 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. 그런 그의 생활을 나타내는 좋은 대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서 한 문장을 들으시겠습니다.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협박처럼 들리는 말도 없었습니다.